아까 나 강 들이쳐서 강태 당했는데 강태 좀 풀어주라 코트야. 아니 그 아이디로 보세요. 네. 굳이 부캐로 와가지고 저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 키 큰 여자 좋아하세요? 네. 어 아니 채팅에 어. 예. 네.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니 그 키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네. 정당성이 여러분 부여가 안 돼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오픈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키를 보진 않아요. 키를 본다기보다는 잔도 쑥 공수해왔습니다. 열알 빼고 되는 아, 여기 이게 이렇게 내리고 이야 하이볼이에요. 예? 아이 하이볼 야무지게 말하더니 이런 매니저가 어디 있습니까? 어 진짜 아빠 고맙다고 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저 동선하기 좀 고맙습니다. 하이볼 말아줘서 고맙습니다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앉으세요. 아 난 진짜 하이볼이 존나 맛있더라고 여러분들. 예. 라이크 안 타기로 했어요. 아 방금 좋았어요? 인사했을 때? 어 일부러 한 건데. 아 진짜로? 네, 일부러. 아 일부러 약간 좀 빵댕이 내밀었군요. 네, 네. 아 잘했어요. 역시 또 3년 한 게 또 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낸다더니 빵댕이를 내밀었네요. 당장 다시 일어나서 고맙다. 인사 더 해주바라마. 아 하지마 여러분들 이제 그만해. 그런 이제 그 저 요청은 그만하시고 랄프가 살짝 앵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코트야. 근데 바이크 탔으면 그림 났을 것 같긴 하다. 그니까. 그림이 좋네. 우리 술 먹고 저. 괜찮나요? 예,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랄프 씨 너무 좋습니다. 야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닭껍질 튀김 잘 드시네. 어, 아, 속 좀 달래놓고 먹으려고 제가 빈속이어서. 아, 네. 소데스카 좋습니다. 예. 배고프진 않은데. 우리 술 먹고 노래방 갑시다. 왜요? 아까는 무슨 착취 안 한다고 그러는데 노래방. 그게 노래방 아니에요? 노래방은. 아니, 청라 노래방 여기거든요. 아, 여기가. 오. 예, 여기서 또 이렇게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우와! 이게 또 노래방 감성 아니겠어요? 우와, 뭐 간지난다. 핑크색 괜찮아.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핑크색으로 바꿔줘.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핑크색으로 바꿔줘. 색상 옵션이 있는 조명의 색을 여기다 헤이 구글 색상을 말씀해 주세요. 조명 핑크색으로 바꿔줘. 색 조명으로 설정해 줘. 핑크를 못 알아듣네.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분홍색으로 바꿔줘. 코트야. 아우 구글 씨 유발 새끼야. 한 번에 쳐봤고야 가오가 살지. 야 근데 랄프 저건 왜 안 바뀌냐 저 색깔은? 코트야. 냅둬 그냥 처음, 이게 낫다. 야, 당신 몇 년차 BJ야? 불 살짝만 좀 조명 살짝만 좀 꺼도 그래.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조명 생기보다는 살짝 맞춰봐 랄프야 네가 화면 보면서 위에 걸 맞춰. 너무 어둡고. 야 오히려 좋은데? 하나가요? 여기 켜놔요 여기? 꺼요 여기? 어 거기 꺼봐. 아 거기 켜. 형 얼굴이 똥색인데요? 어 난 똥색이어도 돼. 근데 멀리서 봐 똥색. 아니 근데 오빠 아 꽃들이 얼굴 혼자서 그림자진 아니 사람이 안 보이는데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분홍색으로 바꿔줘. 뭐래도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얘는 분홍색 지원이 안 되나 보네. 세대가 달라서.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이게 맞다. 네. 이게 맞아. 그냥 안 할게요. 켜볼까요 한 번? 됐어요.
아니 꺼. 너무 밝아. 그러면 하나만. 아니 아까대로 해. 이게 맞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술 먹방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안 이쁘게 나와도 돼요. 이쁘게 나오는데요? 아 저기. 자 알죠? 아프리카 국물 첫 잔만큼 팔 운동 이렇게 해놔야 돼. 왜냐면은 네.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요. 존나 안 터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분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거의 중노동이기 때문에 민망한 순간도 우리는 풍선 맞기 위해서. 예. 자 호트야. 여러분들 헤이 구글 19금 걸어줘.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오늘 이렇게 게스트가 빠갈라서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씀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첫 잔만큼은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재미있게 또 술 먹방 한번 하고 싶거든요. 예 수리님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일어난 시간이 몇 시였어요? 아침? 좀 있으면 24시간 되죠? 네. 그 정도예요. 9시 정도? 오전 9시에 일어나셨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까지 와줬는데 여러분들 콧바귀들 가오 한번 코트야. 헤이 구글 조명 꺼줘. 자 헛질을 하지 마시고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잔만큼은 손목 많이 아프네요. 없을까요? 나는 진짜 무겁다. 엄청 무거웠네. 너무 무겁다. 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좀만 도와주세요. 진짜 무거워요. 네, 강태 풀어드릴게요. 일단 좀 쏴주세요. 네. 와 이 수목방 이렇게 이게 맞았나? 아. 와 한 명도 없다고? 코트야 쏴주면 뒤돌아서 사과해줄 수 있어? 네 예 제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랄프야 지명해야겠다. 누구 없나 봐봐봐. 지명을 한다고요? 어이 너무하네. 아 벌써 새벽 5시 반이구나. 아 누구 없어요? 많이 쏘신 분 위주로 지명하면 되죠? 예. 네, 도떼님 계시고요. 도떼야 네. 보고 있니? 필리핀 도현님 계시고요. 필리핀 도현님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무거워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진짜 무거워. 애들 자나? 진짜 무겁다. 아 파워리트부터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형 지금 5시 30분이야 쏠 사람이 있냐고 키읔키읔. 아 감사합니다. 100개인데 근데 100개는 좀 두 명이서 1000개씩 딱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네. 한번 끓여서 먹는 거라서 약불로 드려놓으면 돼요. 와 근데 좀 오늘 너무 그거다. 네. 100개로 먹어요? 이 새끼 아무 때 입만 꺼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아 니디 오빠 고마워. 근데 더 없나? 너 팬이지? 네 근데 아 너무 미안하다. 아.
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코트야. 수리나. 이 남자 폭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코경영은 이제 슬슬 블랙해야겠다 쟤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돌리네 계속.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딱 그냥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두 당 700. 아 우리 보뚱이가 와 진짜 보뚱이밖에 없다 진짜 보뚱아. 아 나 너무 아 진짜 너무 민망했었는데. 예 우리 뒤 보고 이제 한번 저 예 예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보뚱이가 어 너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보뚱아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민망했거든. 감사합니다. 예. 드실 때 씻고 갈게요 지금. 씻고 이제 걸게요 여러분들. 첫 잔 쓱 가볼게요. 예. 아 진짜 고생했어요. 나 아니에요. 상당히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예 걸었습니다. 자 마실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와 아이스님께서 입 벌고 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아이스 형님 진짜 나 잊지 않을게요. 다음에 한번 오시면은 진짜로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어 맛있지 않아요? 알코올 맛 심하면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네. 인정? 네. 이게 뭐뭐 들어간 거? 그러니까 하이보리? 잭다니엘. 잭다니엘. 그다음에 토닉워터. 토닉워터. 그리고 레몬. 어 너무 맛있었어요. 개 맛있네. 와 감사합니다. 코트야. 형 유튜브나 올려줘. 11시에 가게 오픈하러 가야 됨 시옥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랄프가 근데 작업하고 있어. 작업 조직 맛있다. 수리님 딱 보니까 여러분들 네. 젓가락 챙겨주지 여기서 김치전 찍고 아. 있지. 아니 어 진짜 되게 괜찮은데? 왜 이런 매력을 사람들이 몰라줬을까? 그니까 나는 이런 여자 처음 봤어. 아, 왜 이러신 게 있고. 아 근데 지금 제가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피곤해서 졸려. 아니 아니 아니요. 배 가스 차가지고. 똥 싸봐. 아니 아니 근데 그 똥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가스. 똥방구. 똥방구?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똥방구 가려워. 어 진짜?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게 레깅스가 쪼이면은 이게 배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자꾸 막 커피 마시지 뭐 하지 이렇게 아까 막 이렇게 이게 또 보시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트렁크 못하겠고 급시다. 급시다. 아 아니요. 멀다. 다시 갔다 와요. 아 예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교대로 갔다 옵시다. 어? 교대로? 코트야. 수리나 너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다람이 똥방구 몰래 두어 번 정도 뒤졌어. 나 꼈었어.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저는 막상 또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아. 또 막상 가면은 어? 아 껴야겠다 이러는데 안 나와. 근데 그건 좀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바로 나와. 아. 근데 또 제가 막 자리를 오래 빌 수는 비면 좀 오래 비워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늘 좀 뭔가 나랑 방송하면서 느낀 거 없어요?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방송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있어 상관없어 화장실에서.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 예. 랄프 씨 예? 저기 있는 탁상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놔. 그 똥 책상. 이거요? 야, 이 어묵 좀 보세요.
야,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네, 이거 어묵 좀 드세요. 아, 배불러요? 오케이, 네, 그럼 내가 먹을게요. 응, 국물 드세요. 네. 야, 어묵 실하다. 좀 드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오, 되게 맛있는데. 오, 되게 짭짤하네. 와. 좀 덜어드린. 오, 진짜 착하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드세요. 아, 네. 코트야, 진짜 착하다. 프리님, 아까 오빠라고 잠깐 하던데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말해요. 말 놓을까요? 저희? 놓으셔도 돼요. 네, 저는 좀 말 놓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원래? 아니, 넌 나한테 말 놓으면 안 되죠? 어, 네. 네. 저는 안 놓을게요. 이게 정말 역겨운 그 꼰대 권위 의식입니다. 어. 그죠?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주변 사람 챙기려고 하고. 아니, 성격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아싸가 됐을까? 아, 난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로. 저요? 예. 아, 집 밖을 잘 안 나가니까. 집 밖을 잘 안 나가가지고. 영원히 나가지 마세요, 집 밖으로. 집안의 방공호처럼 혼자서 아포칼립스를 즐기십시오. 네. 아, 맛있네. 여기 이거 조개가 해감이 잘 돼 있어. 국물도 맛있어요. 백합 야무지네. 야, 이거 얼마니 랄프야? 3만. 어, 야, 이거 이 돈 줄만하네. 괜찮네. 이게 3만 얼마라고요? 예예. 예. 괜찮죠. 좀 저렴한 거 아닌가? 합쳐서 이거 예. 양이 많으니까 다 합쳐서 그 정도예요. 다 해서 54,000원. 다 해서 54,000원이요? 에이씨, 너무 비싸다. 아, 조개찜만 하면 37,000원이에요. 아, 조개찜만. 아, 그럼 이거 뭐 다른 게 뭐가 온 거예요? 김치전 두 개. 아, 김치전은 하나에 얼마인데요? 5,000원 하겠죠? 하나에 3,900원. 아, 정말 야무지네. 닭껍질 튀김 8,000원. 아, 닭껍질 튀김이. 닭껍질 튀김 좀 짜치네요. 난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예요, 그 백합. 드세요. 코트야. 수리님, 저렴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응, 저렴 싸다고. 찍어 먹는 거 안 들어보나? 김치전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한 거 아니야? 다 냉동으로. 아, 냉동이 아니라 믹스라 그러죠, 믹스? 김치전 얼마라고 했죠? 3,800원인가? 믹스로 돼 있는 거 그거 갖다 그냥 한 거야. 냉동은 아니고. 호경 형, 전마 오늘 너무 그냥 계속 나 돌리기밖에 안 했어. 근데 거기다 뭐 풍선도 많이 쏜 것도 아니고. 맞지, 여러분들? 나는 우리 방송에 제일 웃긴 놈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진성 콧박일. 저 새끼 존나 웃겨, 진짜로. 전마가 방송 보고 있어 뭔가 마음이 편해져. 난 제가 제일 웃겨. 미친놈 같아서 웃겨. 그리고 내 기분을 맞출 줄 알아. 먹을게요. 아니, 수리님. 수리님은 지금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진짜 너무 좋네요, 저는. 아니, 저 그렇게 엄청 피곤하진 않았네. 짠 한번 하시죠. 마셔서 너무 고마워요.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기분 X같았거든요, 요즘. 아니, 방송 기획을 했어요. 시골 방송을 낮에 이제 다른 BJ들 하는 걸 보고 네. 시골 방송 재밌겠다. 난 자신 있었거든요. 그 섭외를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날에 다들 잠수 타버린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뭐 합방을? 네. 한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빠그라지고 그런 거를 한 두 번, 두세 번 겪으니까 진짜 기분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 기분 안 좋죠? 네. 뭔가 나는 하고 싶은데 뭔가 세상이 나를 엇가는 듯한 느낌? 아, 근데 좀 당일에 그런 거는 좀 매너가 그치 그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 우리 분당 까칠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982개, 982개를 형님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매너가 없다. 수리님은 그런 짓 안 하죠? 와, 이 아 지금 내 앞에 조개를 이렇게 까갖고 살을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담아준 거봐 여러분들. 아, 저 진짜 저 가스만 좀 빼고 올게요. 예, 저 진짜 똥방도 좀 싸고 오세요. 예. 화장 수정할게요. 예. 착하다. 얘가 됐네 진짜로. 이거 소리 안 들리려나요? 안 들려 안 들려. 예. 문 꽉 닫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와, 조개 해감 잘 됐네. 이거 시켜먹을만 한데? 난 처음에 이거 와가지고 아 뭐야 이거 질겅질겅거리고 해감 안 된 조개들 특징 뭔지 알지? 와자작 하면서 어금니 딱 씹히면 그 기분 더러운 특유의 느낌. 그래가지고 막 뱉으면서 에이 이런 그게 딱 연상이 됐는데 너무 괜찮네. 아니 소리 안 나. 멀어. 라이프 화장실 개 멀어. 와. 물 틀어놨어. 코트야. 물 부서지는 소리 난다. 처음에는 사실 나도 약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좀 강남 성형 미인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화해보고 그러니까는 생긴 거랑 전혀 다른 느낌? 점점 볼매 같은 그런 느낌? 착해. 착하고 괜찮네. 착하네. 아, 내가 얘기하는 것도 개소리도 들어주니까 웃어주니까. 아 근데 난 여자 게스트 할 때마다 뭐 내가 한마디 한마디 다 빵빵 터지던데 그거는 예의로 웃어준 건가 보다잉. 코트야. 진성 코순이입니다. 아, 진성 코순이 어서 온나. 아, 오늘 라이딩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좋네. 랄프가 시킨 조개찜 여기 솔직히 말할게 진짜 해감 잘했다. 맛있다. 내가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다 먹게 생겼다 지금. 진짜 해감을 왜 이렇게 잘했냐. 이제 좀 수리님 것도 좀 이렇게 해놓을게. 근데 이렇게 조개 중에 이렇게 안 열려 있는 애들은 버려야 돼. 아, 근데 조금 짜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바지락 위주야. 너무 바지락 위주긴 하다. 너무 바지락 위주긴 한데. 우와, 요거 왕건이다. 요거 백합 왕건이. 수리님 더 있다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수린 씨, 네, 더 있다도 상관없어요. 괜찮다니까?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소리를 했을까 봐 물 틀어놓고. 잘했어. 좀 가스가 좀 빠졌어요? 예. 아, 좋다.
코트야. 문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아, 조절 좀 하시지. 코트야. 너가 늦게 와야 내가 조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이거 드세요. 맞아요, 해놨어요. 받을 수만 없잖아요. 어, 아니 저는 진짜 배불러가지고. 아, 저 이미지 관리 좀 하게 해주세요. 아, 입술 관리가 아니라 제가 그 면역력이 좀 약해져서 포진이 좀 올라와가지고. 대상 포진이요? 네. 헤르페스. 그래서... 아, 예, 뭐. 헤르페스예요. 헤르페스 1형 있고 2형 있어요. 헤르페스 1형 같은 경우는 입술 주변에 나는 건데 그건 성병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죠.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 주변에 나는 게 헤르페스예요. 근데 그거는 또 감염 루트가 꼭 성관계로만 루트가 그게 감염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목욕탕 같은 데서도 그러고. 여기 이쪽에 올라와가지고. 헤르페스 맞아요, 그거. 수포적. 아, 1형이랑 2형이 바뀌었나? 아무튼. 네. 아, 배 보여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좀 좁아서 내가 레깅스가 좀 작아요. 그지, 내가 말한 거 맞지? 어? 어? 오늘 커플 양말이네? 아, 저요? 어, 양말이 똑같네? 양말 바로 갖다 버릴게요. 기분 더러워졌어요. 장난이에요. 존나 맛있네요. 왜 또 왜 왜? 아, 어, 배나 티셔츠 하나 줄까요? 어, 네. 그래요. 랄프야. 예. 내 거 티셔츠 하나 갖고 온나. 예. 얼마큼 준비하겠습니다. 검은색이야? 어? 검은색. 약간 하얀색 같은 거? 약간 박시한 거 그런 거 없냐? 약간 남자들 로망 있잖아. 그 박시한 약간 남방 같은 거 싹 입고 그 이제 밑에는 약간 하이힐 좀 그런 거. 수시로 가져다 드려요. 아, 이거 갖고 있어요? 네, 뭐 들어가지고. 어,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갈아입으세요. 남자들 로망 아무것도 안 입는 건데요. 에이, 그건 로망이 아니지. 그거는 로망이 아니죠. 아니 맛있네. 아니 좀 살 것 같다. 괜찮아요? 네. 네. 그거 나한테도 큰 옷이에요. 아. 근데 좀 사람 좀 모자라 보이네. 네. 라이프야. 예? 에어컨 좀 틀어라. 예예. 예. 어, 이거 문 여세요. 코트야. 술 먹방인데 하이볼 한 잔에 저 안주를 다 먹네. 기웃 기웃. 아니 하이볼도 너무 맛있고 나 지금 너무 기분이가 좋네. 어, 시원해. 술 먹으니까 뭔가 좀 텐션이 확 오르네요. 찍은 하이 맛있네요. 코트야. 무슨 옷이 후진국 국기 같냐? 여기 사는 사람 같아요. 국물 맛있어요? 네, 저는 국물. 근데 하이버 말고 저는 소맥 없어요. 소맥? 소맥 드세요. 어, 네. 예, 그 저 이런 거 보면 숙취가 더 심해가지고. 아, 국물 예술이네 이거. 어, 진짜 맛있어요. 와, 5분작이다, 5분작이. 5분작이. 아이. 다행이다.
코트야. 약간 비숑 몇 마리 키우는 돈 많은 건물주 같네. 저 기분이. 어, 약간 그 느낌 드네. 근데 너무 편하겠어. 좀이 형한테 드릴 테니까 형이 조금 해서 주세요. 네. 이게 5분작이 드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5분작이요. 뭐 찍어 드셔야 돼요. 초장 같은 전 전복이 이건가? 네. 너무 맛있다. 맛있죠? 어, 여기도 있어요, 저게. 크죠, 이거? 와, 이거 괜찮다. 전복, 1,000불 있어요. 전보야? 예. 네. 완전 전보네요? 어, 나 처음 봤어. 저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 네. 어, 영광이죠. 저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냥 딱 그 딱 소맥 느낌 딱 그냥 딱. 오, 좋아요. 네,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근데 그 저는 좀 한 입 컷으로. 딱 한 잔 딱 막 이렇게 딱 들어가게. 아니요, 안주 진짜 많아요. 안주 엄청 많아. 여기 앞에도 있어. 사실 저 여기 할 줄 몰라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뭐야? 코트야, 정상 수세요? 맥주 좋나 못다네. 아니, 소주 엄청 많이 넣었어. 뭐 같은데? 아니 찐따주래. 이름 찐따주래. 찐따주 코트야, 누가 양치하고 양치물 뱉어놓은 거 같네. 소주를 먼저 따르셔야 돼. 그치. 그래, 그러니까 소주를 먼저 따르는 게. 마실게요. 짠. 아... 누나. 네? 너무. 네,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술을 고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맛이 어때요?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착하시네. 진짜 맛있어. 아, 근데 정말 진짜 맛있어요. 어, 맞아. 나 잔을 바꾸고 싶어. 요거. 예, 네, 바꿔서 이렇게 작은 걸로. 괜찮아요. 아, 소주잔이요? 여기다가 네. 꿀주? 어, 네. 아, 내가 또 꿀주 전문이거든. 네, 왜냐면 배불 저렇게 먹으면 좀 배불러서. 제가 또 꿀주 전문이에요. 감사해요. 어, 배불러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보통 소주를 먼저 팔지. 코트야, 잔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감사 인사해라. 반대네. 죽이고 싶은 남자네. 코트야, 형님 정말 죄송한데 국물 국자로 떠드시면 안 되나요? 어, 근데 좀 짜졌다. 네, 그럼 이제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라비 씨. 예. 완전 맛있다.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내가 바라는 게 맞나? 짜져가지고 국물. 아, 그럼 뭐 월급이라 주시든가요? 그래서. 잘했어요. 네. 매니저라는 게 쉽지 어. 않지만 또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같이 동거한 지 지금 5년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패밀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족. 가족이다. 진짜. 나 설마 패밀리를 모를까? 패밀리가 무슨 말인 줄 알죠? 이러고 있다 진짜. 아, 이 동그란 게 동죽인가? 여기 맛있네. 여기 아주 그 좀 뭐랄까? 짝짝. 이거를 여기다 냅두지 말고 여기다 냅두면 돼요. 아, 싫어. 너무 돼지 같아요, 지금. 어. 네. 이거 하나 드세요. 동죽이에요.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진짜 국물만 먹어 가지고 이거를 드세요, 여기다 드세요. 이렇게 넣어. 아니, 이거 백합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먹으라고 준 건데. 아, 나 배불러. 아, 이것도 먹어요? 어, 진짜 배불러요. 그럼 뭐에다 먹으러? 국물만? 응. 진짜로? 그럼 나 이거 조개 다 먹어도 돼요? 응. 진짜 배불러가지고. 왜냐면 아까 과일도 먹고 이것도 먹고. 와. 너무 돼지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여자들은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좋아해요. 코트야. 이렇게 깨작깨작 먹는 거보다. 근데 잘 먹어도 정도가 있잖아요. 전 정도가 없잖아요. 아,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잘 드세요. 아, 근데 진짜 해감이 너무 잘 됐다. 나는 이 어패류를 파먹는 거. 진짜 한잔 하시죠. 네. 아,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so fucking highball 정말 맛있네. 예. 얼마나 넣을까요, 물? 왜 빠개요? 스톱 잇. 발음 지리죠. 아, 진짜 영국살 아, 진짜 지린다. 진짜 지린. 미친 새끼 같아요? 아, 진짜 신기해. 이런 미친 돼지 새끼하고 어떻게요? 성큼한 술 마시면서 사준다며. 빨리 보고 싶어. 언제 살 거야? 맞아. 이렇게 잘 웃어주는 여자 난 좋더라. 너무 많이 웃는다고 싫어하시던데. 아, 너무 빠갠다고? 꾸며든다. 큐큐. 아, 좋아. 술 드실 때 안주 많이 먹는 스타일? 위에?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진짜 존나 짜치네요. 원래 이런 술게임도 원래 술게임 자기가 시작하면 걸리더라고. 술게임 시작한 사람이. 아, 술게임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분위기 좀 내봤어요. 코트야. 수리님 약간 웃는 게 조여정 씨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조여정 진짜 예쁜데. 조여정 씨 예쁜데. 아니 근데 제가 탈게요. 아, 진짜 맛없겠다 하셔. 제가 뺄게요. 진짜 너무 막. 이거 너무, 너무 무거워요. 술이 무거워, 안 무거워. 이거 타고 왔어요. 술이 안 들어가겠다 하셔가지고. 코트야. 좀 있으면 눈치 게임을 하시겠네요. 네, 됐어요? 네. 1. 코트야. 수리님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 이 이게 뭐? 뭐지? 이런 비행신. 이게 뭐지? 뭐요? 뭔지요? 아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예? 뭔지요? 아니 두 명인데 1, 2. 네, 앉으세요. 예? 예? 어. 코트야. 윤병훈 개새끼야. 술 처음 먹어보냐? 딱 좋다. 아 국물 미쳤네 진짜. 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정 어, 인정. 저 마실게요. 네. 짠. 아이 정말 좋네. 약간 난 그 느낌이에요. 불금에 정말 이 동료 직장인과 술 한잔 하는 느낌? 근데 저도 오랜만에 아, 오랜만도 아니고 진짜 진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 술 마신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 만나서 맨날 혼자서 술 마시다가 근데 이렇게 국물 척 흘리면서 드시는 이유. 아니 멀어서. 아 멀어요? 네. 아 이건 국자를 줘야죠. 랄프야. 국자 옆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예. 아 여기 뭐. 저희 국자가 또 정말 아밀레아제 아무지게 섞었네. 몰랐어. 더 시키죠 형님.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상관없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야, 국물이 이게 완전 진짜 정말 예술이네. 재밌네.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재밌네. 재밌어. 아니, 몰라요? 이게 몰라요? 네. 진짜 몰라요.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여기서 그런 거라고 아,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더글로리인가? 왜냐면 제가 더글로리. 아니 이경이 형님. 아.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모르세요 이거? 코트야. 네. 형진자 부끄러워요. 그만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경영 씨도 누군지가 몰라요. 이 정도? 조금 더. 이게 꿀 주죠? 네. 재밌네. 이경영 아 그 저기 영화도 아예 안 보시는구나.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 뭐예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 예, 네, 마지막으로 봤던 거. 마녀? 마녀. 투? 마녀 투. 그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김다 어쩌고. 아, 그, 김다미. 예, 예, 예. 원래 제가 문화생활을 좀 잘 안 해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껍질 튀김 맛있네. 눈 마주치지 말죠 이제. 화날 것 같아. 아 뭐 얼굴만 봤다 묻네. 어 더워. 어 술 마시니까 엄청 덥네. 마 한잔해라, 에이? 내가 임마! 에이? 이거 알아요? 응.
왜? 아 진짜 몰라요. 국적 중국이죠. 아 근데 그 제가 진짜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와 문화생활 자체를 안 하는구나. 난 진짜 집을 안 나와서. 인상적은 아닌데? 옆에 누나한테 물어보자. 차은우가 잘생겼는지 서강준이 잘생겼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코트요. 죄송해요. 어제 내 성격 까만 나오네. 진짜 영어 없었다. 코트야. 혹시 빵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나요? 몇 개고? 코트야. 밥알말이다. 이해야 이제 한 방. 밥알이 몇 개고? 도 알고 감이. 몰라요? 어, 오히려 좋아. 좋네. 어 못 들었어. 아니. 알았어 그만. 미안합니다. 아니 취한 거 아니에요.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예 좀 기분도 좋은데 그냥 성대모사 한번 해봤어. 와 영화 같나요? 나 좀 있으면 예능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그러고 있겠네. 뭐지? 형족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몰라. 코트야. 어? 알아요. 네. 아니 무거우니까 내가 따라드릴게요. 스탑 하면 스탑 해드릴게요. 잠 똑바로 들어. 코트야. 이 악물고 무반응하는 네. 게 존나 웃기네. 코트야. 소리나 웃어. 야 웃으라고. 그냥 옆에서 들고 왔는 드립 치면 배꼽 잡고 웃으라고. 술 괜찮으세요? 나는 태어나서 진짜 신께 맹세했고 단 한 번도 취해본 적 없어. 정말로? 오, 왜 빨리, 나는 술을 좋아하진 않는데 방송 때문에 술을 먹어요. 방송에서 먹을 일이 있으면 술을 먹는 거. 형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신께 맹세했고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고 그냥 취하려고 계속 먹다 보니까 소주가 한짝이 쌓인 거예요. 이게 불과 3년 전의 일. 진짜. 그래가지고 아 뭐지 나 왜 이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친아빠가 네. 그 슈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코트야. 아니 간이 슈퍼간이란 게 있어요. 안주 5만 원어치 주워 처먹어요. 술을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해독 능력이 엄청 뛰어난 간이 바로 슈퍼간이에요. 오빠 그래도 제 나이 서른이에요. 나이가 서른인데 설마 그런 것까지 내가. 아 사람 안 믿네. 이건 진짜 팩트인데. 해독 능력 키우. 하이볼 이게 은근히 셉니다, 여러분. 코트야. 어, 근데 맛있는데. 옆 사람 세네 잔 먹을 때 한 잔도 안 처먹으니 안 취하죠. 한 잔에 다. 아. 술 먹으니까 좀 그래도 좋아지네 분위기가. 확실히 사람이랑 친해지려면은. 술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말한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제가 식대 했을 때 마음에 든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술을 먹인 거예요. 친해지려고? 술 마시면 아니까. 여자는 근데 되게 좋겠다. 술이나 한잔 할래요? 라고 하면 남자가 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오? 설레. 이건데 남자가 여자한테 술이나 한잔 할래요? 라고 하면은 뭐지?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가? 날 쉽게 보는 건가? 그렇게 의심부터 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지. 좋네요. 근데 그 약간 뭔가 그 술이 그 뭐 남자가 여자한테 술이나 한잔 할래?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 어 뭐야 얘 나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거는 근데 좀 피해의식인 것 같아. 여자가 맞아. 응. 아니 왜냐면은 맞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아 저는 그냥 저런 피해의식 같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진짜. 하는 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한테 받은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마사지 잘해주는 남자는 아까 장난으로 한 말이죠? 아 저 진짜예요. 저 목이랑 이 어깨랑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침대 엎드려 있으면은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아 그냥 진짜 뭐 나 이거 좀 어깨 좀 마사지 해주면 안 돼? 하면 진짠데? 어 이거 진짜. 근데 그러다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 야릇해지면 어떡해요? 무슨 분위기가 야릇해져? 그냥 쪼물한 건데 분위기가 왜 야릇해져요? 왜?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전혀. 그치 맞아. 어차피 남자친구인데 굳이? 아 남친구 아 뭐 남친구 그러니까 연인 관계면은 원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멋진데요? 어 아니 굳이 마사지야. 나 순간 말 잘못할 뻔했다. 어디 잘못해봐요. 계속 잘못해봐요. 잘못해주세요 빨리. 어떠? 전 지금 조개 수집가예요. 아유 몰랐는데 진짜 잘 드시네. 진짜 잘 드시네. 이 배가 괜히 나온 배가 아니겠죠? 저 지금 조개를 아주 계속 발라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 들을 수 있어요? 네, 저 주세요. 내가 타면은 어? 똥술 되니까. 인정. 아니 근데 그렇게 술을 잘 타세요? 아까 잔 하나 갖고 온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먹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꽃잔이요? 어. 이 재색이 거짓 술 먹방이었네. 조개가 좋으나 주워 먹네. 18 기웃기. 거의 지금 나 거의 비버야 지금. 근데 술을 어떻게 드시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아니, 똑같이 줘보세요. 얼마나 마시는지 내가 한번 먹어봅시다. 그러게 소주를 너무 많이 따랐는데 내가. 아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또 맞춰서 또 가면 되는 거니까. 짠. 짠. 잘 타시네요. 소주 많이 넣었는데? 달아요. 그래요? 예. 다네요. 잘 타시네 진짜. 맛있네요.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맛있네. 아니 저기 떠줬는데 왜 자꾸. 예. 저는 이거 동죽 조개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숟가락에다가 한 숟가락 그냥 크게 퍼가지고 먹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고진감래 아니겠습니까? 고진감래. 네. 맞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나네. 그만하라는데. 예? 그만하라는데. 그만해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만하면 그만해야지. 야, 조개 다 모았습니다. 예, 칠성금 모으듯이 조개를 그냥 야무지게 모아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맛있는 코트야. 거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톡으로 게스트분 선물 보냈습니다. 어, 진짜요? 에이, 진짜로? 오. 쳐봐, 고마워. 한잔해요. 속눈 끄고 왔지. 아니, 저 빠르고. 조개 미쳤다. 진짜 맛있어. You're fucking great. So fucking great. 아니 저 먹고 있을 때 저 저 먹고 아 나 진짜 배탈 나. 아 미안해 저 외국 살다 가지고. 어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이게? 어 미국.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exciting, and spectacle. 어 이게 진짜 너무 웃기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어 진짜 너무 웃겨. 아 내가. 어? 말이 좋아? 아 발음이 진짜 좋아요. 어 발음이. 코트야. 너 미국 대통령 모르잖아. 그만 시뻘게. 영어 진짜 잘하시네. 와, 우리 바이크 단톡방에 캘리그리퍼가 있어. 캘러그리퍼? 캘러그리피. 그러니까 손글씨 쓰는 게 직업인 학원 원장. 그 친구랑 어저께 바이크 타고 있었었거든요. 게스트 선물이라고 실실수륜이라고 써줬어. 와, 손글씨. 아까 그 샵 그거. 샵이. 우와. 나중에 그 뭐 이제 네. 방송국 대문 같은 거로 쓰면은 좀. 아 진짜 쓸게요. 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 진짜 쓸게요. 이거 저 보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감동이야. 너무 밝다. 실실 소리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와. 해줬어. 손글씨로 손글씨.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진짜 감동이다. 아, 한 잔 주십시오. 나 소주를 조금 아까 소주를 좀 많이 따라가지고. 어우 굿. 벌었죠? 어 굿. 맛있네. 아 근데 좀 못됐다. 그래도 손글씨 써줬는데 저게 끝이라니. 안 써 안 너무 못됐다. 소린이 술 마시고 진짜 너무 못 안 하는 거 시코감이다. 이게 연륜이냐? 아 크. 그거는 근데 할 때 있어 저. 술 맛이 좋을수록 이렇게 하는 거지. 할 때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소주 먹을 때는 이게 국물이 진짜 사기네. 어 그래서 저는 국물 좀 위주로. 국물 위주로.
조개 히틀러라고 멸족시켜버렸다고 생태계를.